놈들이 뭐 내 나이가 돼서 그런 거 좋아하네. 자, 이제부터 이제 야간 공연 제1부 공연이 시작됩니다. 자,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네. 네, 오늘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앵콜은 안 나왔지만 보니까 내가 노래를 들려 못했는가 앵콜은 안 나왔고 앵콜이에요. 앵콜 안 했어. 고마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앵콜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처럼 약간 분위기가 좋은 노래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? 붉은 입술 그런 노래 좋아하세요? 별로 안 좋아요. 이쪽 중간에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안 좋아요. 여기는 좋아요. 그런 노래 붉은 입술. 아이고 여기만 뭐 여기는 뭐 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나 나는 이게. 그러면 붉은 입술 그 노래 우리 식당에 계신 아주 멋있게 생긴 좀 얼마나 있어 보여. 이 각설이 공연할 때는 저렇게 딱 앉아서 뭐 시켜놓고 구경해. 왜냐면 저기 봐 엄청 있어 보이잖아. 여기 봐 앉은 애 좀 추워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막 이라고 해서 좀 추워가지고 따뜻하죠 거기. 여기가 바로 VIP석이네. 네, 그러면 내가 VIP석을 위해서 붉은 입술 뒤에 찍어주는 놈들이 없어서 내가 갔다 와야 되네. 아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아, 역시 우리 식구들은 다 미남이신 것 같아요. 역시 아방의 무신 정권님이시네. 이번에는 붉은 입술. 그리고 나 의상 죽이죠. 의상 괜찮지 않아요? 꼭 거지같이 안 갔죠. 내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원래 여기서 식당에 내가 사장님이에요. 사장님. 봐봐 딱 봐보면 내가 초밥 만들기 생겼잖아. 딱 해갖고. 네. 다 내가 왜 여기 나왔냐. 여기 장사가 별로 안 되대.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삐끼 치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마이 좀 들어가서 좀 먹고 그럽시다. 네. 그러면 붉은 입술. 그거 한 곡 더 할게요. 아, 박수가 안 나오는 뭐 나오든 간에 나는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니까. 멋있다.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차렷! 인사성은 항상 잘해야 됩니다. 인사를 잘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서 50%는 묻고 간다대. 차렷! 대가리 박아. 여기도 박아. 어머! 잠깐!
아니요, 내가 와야지. 돈 보고 내가 가야지. 뭘 오기는 거예요. 아니, 앉아서 그래.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 꼭 회의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맛있는 거 먹네. 고마워요. 나 이런 분들 때문에 먹고 사네요, 좀. 아이고. 자, 돈 받았으니까 붉은 입술을 여기서만 딱 보고 해야 되겠네. 돈 안 주신 분들은 기대기를 꼭 막아주시고. 네. 두 분을 위해서 올립니다. 붉은 입술, 다리야, 대가리 박아! 그것도 디스코! 노래는 섹시하게 보여드릴게요. 많이 오셨네, 희한하네. 원래 내가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, 사실상. 왜냐면 제가 나오는 시간은 언제 나오냐? 한 두 명 정도 앉아있을 때 제가 그때 나옵니다.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많이 앉아있으면 정신사 나와요. 눈구녕을 다 쳐다봐야 돼. 대가리만 아프고 그렇더라고. 아이고, 그래도 이렇게 제가 못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, 예, 많이 오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네. 예.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제 흘러간 노래, 약간 신나는 노래 한 두 곡 올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죠? 예. 왜냐면 지금은 노래를 많이 하는 시간. 이쪽에, 왜냐면 노래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가 싶어갖고, 어디 노래 안 하고 막 시부리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돼. 예, 그래서, 예, 이번에는 그 노래 한번 하자. 야, 너 뭐 받았냐? 기분 나빠 죽겠다.